안녕하세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벌써 저희 유튜브 구독자가요, 5,000명이 넘었어요. 뭐, 물론 유튜브에서는 5,000명이면 그닥 많지 않은 숫자지만은요, 그래도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 제 입장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대하다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5,000명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보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게는 이 5,000명의 학생이 가장 소중하답니다. 그래서 5,000명의 기념으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벤트를 하기로 했는데요. 5,000번째 이벤트와 함께 여태까지 지나오면서 힘들었던 점, 그리고 기억에 남았던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처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 학생들을 위해서였어요. 쳐서 올려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연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일 처음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치는 보편적인 곡을 쳐서 올리기 시작했죠. 천천히 쳐서 손가락 번호와 포지션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꾸준히 업로드하기 시작했는데요. 의외로 그걸 보는 다른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댓글도 달기 시작하고 물어보고,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저희 신랑이 굉장히 안타까웠었나 봐요. 맨 처음에 초장에 제가 했던 거는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삼각대 다리 아래에 머리를 넣고 혼자서 그거를 세팅을 해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삼각대가 흔들려서 뭐 찍었다가 다시 찍기도 하고, 머리가 나와가지고 머리를 끊기도 하고, 중간에 다시 편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꾸준히 해서 올리는 제 모습을 보고 저희 신랑이 클리앙에다가 여쭤봤던 것 같아요. 거기는 굉장히 고수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런 거를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고 싶다. 그랬더니 거기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주셔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의견도 내어주시고 또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어른들 강좌예요. 마침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교재 연구에 굉장히 몰두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쓴 교재도 있었고 그 교재로 레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맞아서 시작하게 된 게 지금의 어른 레벨입니다. 저는 어른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또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내가 만든 건 어른을 대상으로 한 교재인데 또 어린이가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어린이 영상도 같이 만들어서 시키게 된 거죠. 다음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좋았던 점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 분 한 분과 인터넷 가상현실에서 만난다는 게 정말 참신했어요. 레슨이라 그러면 보통 한 사람과 한 사람 1대1의 대화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을 하니까 제가 올린 강의를 몇백 명과 몇천 명과 심지어는 몇만 명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그 느낌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시간이 날 때 레슨을 준비해서 올리면 또 배우시는 분들은 본인이 시간 날 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슨을 보고 배운 뒤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댓글을 달아드리고, 그리고 그 댓글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한 감동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어떤 유명한 연주가들이 잘 쳐서 올린 영상보다 연습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셔서 저한테 올려주시는 동영상이 제게는 훨씬 더 감동이었었어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한다면은 너무 많은데요. 가장 아쉬운 거는 제가 어린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데 제작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많이 올리지 못하니까 제 동영상의 진도가 어린아이들이 따라오는 진도를 제가 받쳐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 동영상을 보고 열심히 배웠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볼 동영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가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물론 시간적인 제약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보고 따라와 주셔서 떠나가시더라도 그거에 대한 보람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 떠나 보낼 수밖에 없을 때, 그리고 제가 그것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 오는 아쉬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었던 점을 얘기하라면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여러분들이 듣기 굉장히 이상하실 텐데, 저는 화장하고 머리하고 세팅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맨날으로 화장도 전혀 안 하고 머리도 전혀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제가 항상 집에서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제가 화장을 보통은 안 해요. 알러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화장을 안 하는데, 그래서 그걸 바르고 머리도 뭐 드라이를 잘 못하는데 드라이를 하고 이러고 찍으니까 준비를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힘든 거는 자막 따는 부분이요. 제가 한 말이니까 쉽게 달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왜 이렇게 치면서 말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또 했던 말을 또 하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자막을 달아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막을 달면서 막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다가 또그 자막 잘못해서 거의 다 날려버린다거나 그랬던 힘들었던 적들이 많고요. 그 다음 힘든 거는 제가 사실 컴맹이에요. 컴퓨터를 전혀 잘하지 못해요. 이메일 정도 주고받고, 그 다음 뭐 웹브라우징 정도 하는 정도? 그런데 그런 제가 이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악보도 올리려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피아노 건반에 제 얼굴도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두 개의 동영상을 제가 한다는 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배우는 것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자, 이번에는요, 5,000번째 당첨자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유튜브 관리자 툴에서 5,000번째 분을 선정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뽑아서 5,000번째 분이 이기준님이라는 거 저희가 찾았고요. 그다음 이기준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있는데 저희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기준님, 이 동영상 보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저희가 지금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연락을 할 방법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연락 주세요. 이외에도 몇몇 분을 저희가 더 뽑았어요. 특히 제가 이 유튜브 5천 명이 될 때까지 하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제자들과 학생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김상용님이세요. 이분도 크냥에서 보고 오신 분인데요. 제가 처음 레슨 다는 그 순간부터 여태까지 같이 하신 제일 초창기에 저희 구독자분이십니다. 제가 올리는 유튜브를 가장 먼저 보시고 항상 먼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제가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매의 눈으로 보시고 항상 먼저 알려주세요. 제가 알지 못하고 올린 실수들을 전부 다 잡아서 알려주셔서 제가 그걸 고치기도 하고, 그다음 김상윤님이 또 어떻게 하면 더 좋다고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제게는 정말 든든한 조력자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물론 피아노도 너무 열심히 하세요. 항상 토요일 아침에 배운 레슨을 녹음해서 올리세요. 그 옆에서 사모님이 들고 계신 상태에서 연주를 하셔서 올려주시는 그 동영상을 볼 때마다 정말 열심히 하신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또 찍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흐뭇하게 보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요, 스승의 날 김상용님이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책을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아시고, 또 한국에서 멀리 미국까지 책을 보내주셔서 그책 너무 감사하고요. 김상용님,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물 드릴게요. 다음은 아이디가 아이미님이세요. 이분은 주로 제게 메시지로 남기시는데요. 클리앙에서 보고 제 강의 소식을 듣고 키보드를 바로 구입하셔서 그날부터 처음 정말 피아노를 단한 번도 치신 적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1년하고 3개월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치시는 동영상을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때 보내주신 메시지 중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아이폰 갤러리에 121번의 녹화 기록이 떴네요. 그래도 마음에는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팔이 아파서 보대야 할것 같아요. 그러고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121번을 친다는 건 시간상으로 따져도 몇 시간이 걸리는 연습량이에요. 그런데 이미 연습을 하고 이제 좀은 찍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고 찍기 시작한 게 121번이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연습을 얼마나 하셨을까 생각하면 제가 너무 놀랐었어요. 그리고 저도 오히려 많이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을까 해서 아이미님께서 치신 동영상도 같이 제가 시어를 했었어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도 아이미님처럼 보고 연습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곳꼭 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은요, 삼사모님이라고 여자분이세요. 나이 들어서 다시 도전한다고 본인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피아노가 침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오며 가며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시는 분이신 것 같거든요. 심지어는 어디 피아노가 있는 곳을 또 따로 가셔서 피아노에서도 녹음을 하셔서 보내셨더라고요. 손모양이나 뭐 자세를 보면은 이미 피아노를 꽤잘 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열심히 제 강의를 보고 따라와 주시는 모습에 제가 또 힘을 얻기도 하고요. 그 다음 감동을 받기도 해요. 특히 삼나무님께서 올려주신 나의 아저씨는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너무 느낌 좋다. 제가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삼나무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분은 어린이들이에요. 제가 어린이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저희 첫 번째 어린이 학생은 중국에 있는 사무엘이라는 학생이에요. 6살인데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해주다가 인터넷으로 처음 강의를 시작한 학생이기도 해요. 저랑 원거리 레슨을 하고 있었던 학생들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학생들은 제가 어떤 성향인지도 알고 어떤 학습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또그 학생들도 제가 이야기하면은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미 배웠었기 때문에 알지만은요. 사무엘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인터넷으로만 아이가 치는 것을 보고 레슨을 시작하게 된첫 번째 인터넷 학생이거든요.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시점에 오니까 제가 아,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것 같다. 아이가 정말 잘하는 데 비해서 내가 마음껏 가르쳐 줄수 없음이 안타까워서 다른 정말 현지에 계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레슨을 받아보시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께 지금 레슨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에요. 하지만 정말 기억에 남는 어린이 중에 하나고요. 저희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학생 재원이에요. 재원이는 학생도 대단하지만 엄마도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를 셋이나 데리고 있으면서 홈스쿨링을 한다는 거는 저도 남자아이들 셋을 키워봐서 알지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아이가 연습한 것을 다 찍어서 제게 올려주셨는데요. 엄마의 열정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도 많았었어요. 거의 초창기에는 제 강의를 하루에 하나씩 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그걸 올려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또 코멘트를 달고 그러면 바로 또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고쳐서 또 동영상을 올려서 보내주시고 서로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정말 호흡을 해서 아이가 너무 많이 늘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제 동영상을 보고 배울 게 없어서 혼자서 지금 독학을 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재원이 언니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원아, 너무 수고했어.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재원이 자랑스러워. 다음은 인상 깊었던 댓글들과 사연들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드님이 어머님 대신 올린 글이신 것 같아요. 이분은 어머니께서 다시 피아노를 배우신다고 요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아노만 연습을 하시네요. 혹 선생님 미리 악보를 다 뽑아서 드리려는데 강의마다 일일이 뽑아야 하는 건가요? 매번 제가 일일이 뽑아드릴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아드님이 올려주셨어요.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 분명히 제 강의를 어디서 보고 아드님이 어머님한테 알려드렸을 것 같고요. 그다음 어머님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아들이 아마 어머님을 위해서 프린트를 해서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매번 해드리지 못하니까 미리 한꺼번에 뽑아놓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댓글을 보면서 와,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아드님도 계시고, 또 어머님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면 아들도 또 저렇게 해드릴까 싶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흐뭇했던 댓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죄송스럽게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들이 어린이 교재 같은 경우는 교재를 매번 다르게 있는 책을 쓰기 때문에 미리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어른 교재는 교재 때마다 맞춰서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프린트가 할수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점이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아이디가 너무 멋있어요. 존술.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예전부터 피아노 배우고 싶은 성인인데 어린이 강좌 들어보니 너무 쏙쏙 들어와서 피아노 학원 안 다녀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선생님의 강의 꾸준히 들을 건데요. 완전 도레미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생 초보는 어린이용 강좌부터 듣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성인 강좌부터 들어야 될까요? 하고 물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학원을 지금 다니려고 찾아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걸 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힘을 내고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분이시라면 어린이 강좌도 괜찮고 어른 강좌도 괜찮은데요. 정말 생초보시라면 어린이 강좌를 더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처음 시작은 같지만 어른 강좌는 굉장히 진도가 빨라요. 그래서 빨리빨리 뛰고 넘어서 하는 것이 많지만 어린이 강좌는 굉장히 차곡차곡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 강좌로 따라오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시작하는 분들은 어른 강좌로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뉴저지에 사시는 50대 아버님이세요. 음악 듣는 귀는 뚫려서 모든 고전 음악 듣는 게 취미인데 제 소원이 노래 잘 부르는 것과 악기 연주하는 겁니다. 저도 제 소원이 있다면 노래를 좀잘 불러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못 이룰 것 같고요. 노래는 애국가 빼곤 불러본 적이 없음이라 노래는 포기했어요. 아마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 들고 나태해지는 삶이 안타까워 피아노 배우려고 아내에게 부탁해 얼마 전 디지털 피아노를 구입했어요. 물론 악보는 전혀 볼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 이것저것 보고 배우려다 독하기 쉬운 게 아니더군요. 오늘도 인터넷 둘러보다 이곳 발견하곤 유레카 하고 외쳤답니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선생님 가르친 대로 함 해보렵니다. 제 소원이 제가 좋아하는 바 평균율 전주곡 연주해보는 게 꿈입니다. 멋진 꿈 가지고 계세요. 바 평균율은 연주하기가 그닥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방 할수 있는 곡은 아니에요. 적어도 제 강의를 듣고 2년 정도 지나야 치실 수 있는 곡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고 기다려 주시고요. 어른 레벨 5 정도에 가면 바 평균율 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세요. 다음은 아들과 같이 동영상을 보면서 배우시는 부모님 같아요. 멋진 강의를 이렇게 매번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보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기회를 못 만들다 최근 아들이 음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아들 핑계로 저렴한 디지털 피아노를 사서 제가 매일 퇴근 후 모두들 잘때 이어폰을 꽂고 다미님의 강의를 보며 연습하고 있네요. 처음 피아노를 접하는 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주셔서 이해하기도 쉽고 뭐가 나아지고 있는 게제 스스로 보이니 더욱더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옆에서 개인 교습을 해주는 느낌이네요. 언젠가 가족들 앞에서 멋진 곡을 들려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댓글을 읽으면서요.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연주 멋있게 할그 날을 기다리며 연습하시고 계실 조생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얼마나 멋진 꿈인지요. 열심히 연습하시는 모습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지칠 때마다 항상 보는 사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연 정말 감동적이에요. 올해 47살 된 아저씨입니다. 정말로 어렸을 때 피아노 배우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이 허락하지 않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던 꿈이었습니다. 사실 어른이 되어서 집을 처음 구입했을 때의 감동보다 100만 원대의 디지털 피아노를 구입했을 때저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감동했고 설레었습니다. 유튜브에 우연히 강좌를 접하게 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너무 유익한 강좌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좌 계속 올려주세요.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이분은요, 아마 어디에다 댓글을 남기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이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게 카톡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처음 집을 구입했을 때보다 피아노를 샀을 때의 감동이 더 컸다는 그 말에 그분이 얼마나 음악을 좋아하고 얼마나 갈구했을까 하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계신 모습도 그려지고 또 항상 제가 유튜브를 올리자마자 김상용님과 거의 비슷하게 거의 두 분이 누가 먼저 메시지를 올리나 할 만큼 항상 같이 응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힘을 얻습니다. 사실 하다가 중간에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나도 쉬고 싶어. 정말 집에서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또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집에서는 해야 하는 일들도 있고 학교 일도 많고 이런 일들을 다 제쳐두고 또 유튜브를 올리기 위해서는 제게 남아있는 쉬는 시간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녁 9시부터 새벽녘까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는데요. 열심히 신나서 하다가도 때로는 또 힘들고 지치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럴 때가 저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보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는요. 저에게 좋은 의견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의견을 보고 맨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크리스님이 올려주셨는데요. 피아노 치는 척만 하는 매뉴얼 좀 만들어주세요. 하는 거였어요. 자, 저는 선생님으로서 정말 정도로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노트를 읽고 어떻게 리듬을 알아서 치는지를 여러분들께 그 어느 것보다도 더잘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만든 게제 뮤지엄인데요. 이분은 제게 그런 거다 필요 없고요. 피아노 치는 척하는 매뉴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담임 선생님. 저는 직장인이라 피아노를 배우고 싶지만 차근차근 처음부터 시작하기엔 마음만 급하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어디서 근사한 연주 한 소절 정도는 하고 싶은 로망이 있습니다. 피아노 치는 척이라도 할수 있게 유명한 한 곡, 한 소절 정도씩만이라도 배울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글을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맨 처음에는 불가능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얼마 전부터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면 제 아들이 자기가 치고 싶은 곡에 한 부분씩만 치더라고요. 어디서 유튜브를 보고 연주를 하는데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치지 않고 항상 유명한 몇 소절만 정말 딱 뽑아서 치니까. 그런데 본인은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못 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디 가서 한 소절이라도 치는 척이라도 하게 해주면 그한 소절이 여러 개의 곡이 모이면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곡을 치는 것보다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피아노 치는 척 매뉴얼?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몇몇 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 중에서 같이 공유하면 괜찮을 것 같은 질문들을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손가락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건반을 칠 경우에 다른 손가락과는 다르게 손가락 옆면으로 치게 되는데 이게 맞나요? 다른 손가락들은 손가락 정면 끝으로 치게 되는데 엄지손가락만 바깥 옆면으로 치고 있네요. 손가락에 대해서는 따로 개인 레슨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맞게 치시고 계신 거예요. 손가락은 2, 3, 4, 5는 정면으로 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치면은 핑거팁이라 그래요. 그래서 손끝으로 치는 게 맞고요. 엄지는 핑거팁으로 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치는 게 맞지 않고 사실은 사이드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이뼈 있는 부분 있죠? 이 옆면으로 피아노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피아노의 가장 편안한 손 모양은 손을 떨어뜨렸다가 들었을 때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손을 놓으면 이렇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굉장히 재밌는데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사흘째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려운 건 없지만 손가락이 자꾸 흰 건반으로 빠지는 실수를 자주 하네요.
아마도 까만 것만에서 처음 배우고 있는 곡을 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까만 것만을 치실 때흰 것만으로 빠지는 것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희는 심지어 제가 곡을 치다가도 손가락이 까만 것만에서 미끄러져서 흰 것만으로 자주 가기도 한답니다. 거의 외줄타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손에 힘이 정확하게 가서 내 손가락이 어디를 쳐야 되는지 타점을 정확하게 알면 미스하지 않지만 손에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에 건반의 느낌이 확실히 와닿지 않아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건반에서 가까이 치시는 것이 좋답니다. 건반에서 너무 멀리 치면은 건반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반에서 가까이 연습을 하시면은 아마도 그 미스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데요. 오른손 세 번째 박자음을 누르는 동시에 코드 누르고 있던 왼손을 떼시는데 왼손의 코드는 세 박자니까 오른손 세 번째 박자 누를 때에도 유지하고 있다가 두 손을 같이 떼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선생님이 하신 대로 오른손 세 번째 누를 때 왼손이 엇갈려 떼는 게 맞나요? 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는 이 질문을 받고 무엇을 물어보시는지를 몰라서 한참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여쭤보시는 거는 제가 박자보다 왼손이 빨리 뗀다는 거를 아마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이미 캐논 레슨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코드는 제 박자보다 조금 빨리 뗀답니다. 보통 왼손은 코드를 누르기 때문에 많은 음을 한꺼번에 짚거나 아니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음까지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제 박자까지 다 계산을 한 뒤에 떼면은 거리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떼지는 않지만 조금 다른 손보다 일찍 떼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왼손 코드는 제 박자보다 조금 일찍 뗀답니다. 그리고 저희 뮤지엄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수료증을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각 레벨별로 마지막 레슨에 대한 연습 영상을 찍어 보내주신 구독자분들께 뮤지엄에서 수료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과정 중에 이정표가 될수 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담고 발행해드리는 건데요. 연주 영상 찍는 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잘 치다가도 연주 영상을 찍으려고만 하면 많이 틀리게 되고 또 혹은 연주 영상을 어떻게 누가 옆에서 찍어줄 사람이 없거나 어디 놓고 찍지를 못해서 찍어서 보낼 수도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많이 따지시지 말고 동영상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찍는 각도나 앵글 괜찮습니다. 신경 쓰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치신 영상을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영상을 확인한 후 코멘트도 해드릴 거고요. 아니면 어떻게 치셨는지 더잘칠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릴 테고 또 정말 잘 치셨다면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공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 마시고 보내주시면 수료증을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지난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새롭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항상 보는 여러분들이고, 항상 읽는 메시지지만, 훨씬 더또 마음에 와서 닿고요. 그동안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 얼마나 보람됐는지도 느끼고, 또 제가 앞으로 가야 할 이정표를 조금 더 뚜렷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바램이 있다면요. 이 유튜브를 꾸준히 할수 있어서 저랑 같이 초창기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저와 근사한 음악회를 같이 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치고 싶은 곡들을 배우고 싶었던 곡들을 한 가지 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연습 열심히 하셔서 제가 한국 갔을 때 혹은 또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그 나라에 갔을 때 저희끼리 작은 연주회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생각만 해도 멋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치고 싶은 곡 있으셨잖아요. 그죠? 그거 연습하고 또 저도 여러분들 연습하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려서 저희들끼리 앉아서 같이 삶과 이야기가 있는 작은 콘서트를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 제 작은 소망이 있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시청해주시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또 제가 만들 수 있는 동영상 열심히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